자, 오늘 해볼 게임.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게임입니다. 바로 컴퓨터 리페어 샵. 아우, 시끄러. 코리안 품질 하이. 시작. 자, 자,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이곳은 잠을 자는 호스텔방입니다. 매일 돈을 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잠이 들면 돈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임대 가게로 가서 첫 출근 시작하세요. 좋아요. 화면에 보이는 매장 옆에 그 자막 좀 해놔. 게임 제목. 화면에 보이는 매장 이미지를 따라 매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취방이네. 호텔 오너. 자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밤 요금을 지불하려면 누르세요. 돈이 한 푼도 없어? 50달러야? 아니, 잠만 자는 이 방이 어떻게 50달러야? 홍콩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와, 완전 지하세계 그 자체네. 여긴 뭐지? 구경 좀 해도 되나? 로봇 소녀? 내가 나중에 너 꼭 산다. 로봇 소녀. 잠깐만, 설정 좀 할게. 마우스가 소리가 그래 좀 이상하죠? 소리 좀 잘 안 들리죠? 소리 좀 채팅창을 이거 한시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늘려져. 그렇게밖에 안 늘려져. 됐어, 됐어. 너무 크다, 채팅창. 야, 그냥 하자. 또 이 정도 됐지? 됐어, 됐어, 됐어. 고양이. 판지 재활용 기계. 종이 박스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뭐 재활용하는 그런 건가 보다. 뭐야? 여기서 나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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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 노숙자들이 왜 내가 계약한? 아니, 내 업장에 노숙자들이 왜 있지? 이거 뭐 어떻게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때릴라 그러. 대걸레. 아, 이거 대걸레로 하는 거 아니잖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죽었어. 여러분 방법을 찾으래요. 어떻게 여기. 스테로이드맨. 노숙자 불황자들이 당신의 가게를 습격한 것 같은데요?
나에게 $50 주면 야구 방망이를 드리고 야구 배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 돈 한 푼도 없는데요? 어? 돈 있구나. 100달러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줘. 내 쫓아줘. 나가. 어 뭐야? 아니 스테로이드맨 뭐야? 근육 키워서 어디다 쓸 거야? 아 스테로이드맨 뭐야? 한 대 맞고 자빠지는 게 어딨어? 아니 진짜 죽었어? 아, 일어나. 내가 해야 되나? 오케이 때리자. 이 새 나가 이 노숙자들아. 나가. 너도 있어? 세 명이었어? 오케이. 어 사라졌다. 사라졌어. 어? 당황스럽네. 와 여기서 샵을 차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수요가 있나? 일단 이 게임이 그 빗자루로 청소부터 해라.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어. 아 빗자루 가져가야겠다. 빗자루 내가 아까 거기다 세워놨던 것 같은데. 와 여기 청소해야 돼? 야 고양이 나가! 나가! 어? 연체동물급으로 잘 빠져나가네. 좋았어. 바닥부터.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순서가 잘못됐잖아. 죽는 거부터 해야 돼. 죽는 거부터 원래 청소의 기본. 이거 마우스 아 이거 마우스 말고 패드로 되나? 이동밖에 안 된다. 마우스로 하자. 마우스로 이런 게임 마우스로 해야지. 어. 아. 퀄리티가 좋다. 근데 옛날에 그 PC방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게임인데. 비슷한 류의 이런 게임을 만든 거 보면 좀 수요가 있었나 봐. 그 게임도 나름 재밌었어. 단순하고. 약간 타이쿤 하는 느낌이었지 그때는. 쓰레기가 많네. 송풍기? 뭐 먼지 날려보내는 뭐 그런 건가 보다. 깨끗함. 퍼센티지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우 깨끗한 수준. 난 또 100% 채우고 싶은데. 오케이 다 채웠어.
다 치웠어. 빗자루는 뭐 여기다 놓고. 아이고 너무 좁다 여기. 여기다 두자. 오케이. 뭐야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컴퓨터 챙겨준다고? 컴퓨터 본체. 여기다가 설치하고. 아 컴퓨터 리페어샵이니까 고객이구나. 컴퓨터 고쳐달라고. 근데 증상도 얘기 안하고 그냥 갖다 냅다 본체만 갖다주면 내가 무슨 그 뭐 허수아비 아저씨 그 아저씨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거를. 메모? 어 여기 어. 지난주에 훔친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이 컴퓨터를 샀어요. 어 훔친 물건을 파는 가게는 또 뭐야. 여기는 이게 일상인가봐.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게 어 부팅이 안 돼요. 판매하는 사람이 모든 부품이 작동한다고 했는데 어 도둑은 컴퓨터를 훔쳤을 때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줄 수 있나요? 아 컴퓨터를 샀는데 어 아 내가 훔쳤을 때는 컴퓨터 켜졌었는데 왜 안 되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그 리페어 샵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야. 이게 용팔이 시뮬레이터예요. 용팔이 시뮬레이터. 컴퓨터를 잘 몰라도 할 수 있을라나? 태블릿을 아 잠깐만 태블릿을 먼저 키고 어 태블릿 어 자마조 자마조에 들어가서 아마조겠지 아마존 따라간 거겠지 아마존 어 켜서 공급 장치를 주문해라. 어 이거 안 들어오는데? 요건가? 탭 누르면 태블릿 켤 수 있대요. 탭 11시 방향 읽으시면 돼요. 아 탭 탭. 어.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그 컴퓨터 업자들이 쓰는 그런 건가봐. 컴퓨터 업자들이 쓰는 단말기. 어. 전원 공급 장치를 주문해라. 여기 있다. 파워. 어, 파워 오류가 일어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로 나타난다고. 그리고 화면에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어. 컴퓨터 위키. 그러니까 컴퓨터를 고칠 때 이제 그 컴퓨터 증상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마조르에 들어가야 돼. 자마조르. 이건가? 이거다 이거네. 오케이. 나 지금 $950가 있으니까 자마조르 제일 싼 거 갖다 해주는 게 맞겠지? 300W짜리 330W짜리 330W짜리 파워 서플라이 요거 아니 100W짜리 요것도 있네. 250W짜리 파워 서플라이. 많이 남겨 먹어야지. 어 많이 남겨 먹어야지. 그지 그지. 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합시다. 아 주문하고 이거 달아줘야지. 그리고 한 뭐 한 500W짜리 정도 해줬다 이렇게 해놓고 어? 저 구라쳐야지 뭐. 그게 남겨 먹는 방법이지. 인건비랑 뭐랑 해가지고 어 주문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아 고양이 되게 시끄럽던데. 집안에 고양이 있나? 뭐야? 어 주문 배송됐어. 어 뭐야 뭐야 아이씨들 뭐야. 아니 어깨빵 미쳤네. 와 왔다 왔다 되게 빨리 오네. 케이스를 연결하고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저는 공급장치를 아 여기다가 연결하라는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연결하는 건가? 아 이렇게 놔야 되는구나.
아, 여기다 끼는 거야? 와, 무슨 룬 끼듯이. 단순하네. 좋다. 자, 컴퓨터 키자. 이제 파워가 있으니까. 와, 완전 옛날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케이스를 포장 구역에 놓고 화면에서 포장 과정을 완료하세요. 혹시 거기 컴퓨터 좀 봐도 되나? 오. 웹 룰렛? 웹 룰렛 또? 아, 여기서 고객 컴퓨터로 도박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나가는 돈 내 돈이니까 안 해야지. CMD. 오. 오케이, 컴퓨터 끄고 일단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 여기서 또 세배 갈 거 있냐고? 근데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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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카. 글카 보자. 글카. 아,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카드. 어. ZTX 99 20기가. 어, 디스플레이 카드. 글카가 지금 요게 이러면 안 돌아가지 않을까? 아, 그래픽카드 없다고. 글카 없다고 뜨네. 확인. 아, 이제 이거 다시. 어, 글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컴퓨터.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됐어, 됐어, 됐어. 글카 넣고. 여기서 좀 가져갈 만한 거 있을까 볼게요. 어, 진텔. 진텔 i3 1.1기가. 완전 똥컴인데? 어, 디스플레이 카드. 글카. ZTX 99. 어, 20기가. 메인보드. R300. 익스트림. SSD. 오, SSD? 2TB? 램. 오, 가만 있어봐. 아, 근데 이거 내가 외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좀 사진 좀 찍을게요. 요거로. 어디 보자. 어, 뭐야? 뭐야, 잠자야 된다고? 아니, 아, 야, 이거 여기 다음에 세배자. 아, 그냥 일단 첫 손님은 와, 또 메인보드 800원짜리였는데.
양심적으로 하자 일단 처음에는. 포장구역에 놓으라고. 포장구역이 어디지? 아 여기? 여기다 놓고. 가격 계산 $200. 오케이. 화물을 우체국으로 배송하라고. 여기 있다. 이거 우체국.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이라는데요. 축하합니다. 튜토리얼 완료했습니다. 왜 왜? 그러니까 캠이 자막을 가려가지고 캠을 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오케이. 됐어. 네. 자야겠죠? 문단속 뭐야? 손님 또 왔는데. 손님이네? 아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네요. 나는 포르노 중독자예요. 컴퓨터가 고장난 것 같아요. 어우 잠을 자지 않으면 기절한다는데? 존어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존어브. 아 확인해주세요. 참을 수 없습니다. 빨리 필요해요. 아 급하시구나. 비용 지불할게요.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요. 집에서 종이로 보고 컴퓨터로 써봤는데 하지만 당신은 주인과 같아서 그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청소할 수 있나요? 아 오케이.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네. 뭐야? 고양이를 둘 수 있어? 고양이 우리 집에 데려가야겠다. 아 지금 당장 해결해 줘야 되나? 아니야, 자고 와서 해도 될 거예요. 그럼 좀 저희 가게 좀 지키고 계세요. 네. 집으로 가야겠다. 아 나 안 그러면 기절하니까. 길에서 잠들면은 내가 돈 털릴 거 아니야. 오! 안 돼! 아! 114달러 털렸어. 와, 114달러 털렸어, 씨. 번 돈의 절반.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변태 아저씨한테 돈 지불하고 자야 돼. 어? 잠들기 전에 기다릴 시간입니다. 8시간. 뭐야? 아씨. 기절하면은 해결된다고? 아, 모텔 방값이 $50였으니까 50달러. 야, 68달러 손해 봤네. 아이, 젠장. 160. 에이, 오케이. 자, 일단은, 그, 존어브를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어요, 컴퓨터. 자, 좀 볼게요, 손님. 기다리세요. 예. 저 손님 상태가 딱 이 상태거든, 지금. 이게 지금. 자. 존어브에 못 들어가요. 컴퓨터 좀 청소해주세요. 비밀번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단 컴퓨터 청소해 놓고. 열어서 어제 한 거 아니에요? 아 열어서 못해. 됐어요. 그게 안 돼 있어. 자 일단 체크 끝났고 존어브 들어가시려고 폰어브 들어가시고 싶다고. 예. 바이러스를 솔루션으로 검색해야 된다. 플래시 디스크 용량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AVR을 설치하십시오. 이거 다 이름 바꿔가지고 재밌게 또 저기 저 패러디를 했네. 비번 알아야 되는데. 플래시 드라이브가 컴퓨터 안에 있어요. USB. 아, 요거 플래시 드라이버. 아까 그 컴퓨터 고쳐진 그 고쳐준 사람, 이 사람 리뷰 남겼어. 내 컴퓨터에 심각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4.5면 나쁘지 않지. 처음에는 그 저기를 주는 거야. 신뢰를 주는 거야. AVR 설치하라고? 오버클럭 앱. AVR을 안티바이러스 뭐 바이러스 요건가? 아닌데? 컴퓨터에 AVR을 설치하라는데? 비번부터 크랙하자. 컴퓨터 비밀번호 12345678. 아이 정말. 아이 컴퓨터 킵시다. 예. 됐어 됐어. 아 오케이. 아 윈도우 부팅 소리 잘 또 저기 했네. 좀 구현했네. 자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바이러스 솔루션 AVR 요거. 아 이건 바이러스 생성하는 거지. 바이러스 깔란 얘기야 지금 나한테? 나쁜 짓을 시키는 거지? 이건 이제 윈도우 깔 때 나중에 크랙 쓰는 거고 오버클럭. 아, 오케이. 요런 거 이제 서비스로 설치해 주는 거고. 거기 있네요, AVR 앱에. 여기 있네. AVR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나쁜 짓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쁜 짓은 내가 해야지. 바이러스 심어 가지고 계속 오게끔 만들어 갖고. 아, 그래요? 제가 고쳐 드릴게요. 해 가지고. 이 손님 또 받아야지, 뭐.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를 고쳐 줬는데 또 다른 증상, 바이러스가 생겨 버리면 뭔가 리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아 진짜 내 컴퓨터 약간 관리하는 그런 느낌 들어. 약간 고클린 같은 거 돌리는 그런 느낌 든다. 뭐 일반적으로 PC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적이지. 그리고 이 양반 윈도우 정품 안 쓰네. 우측 하단에 이 OS는 정품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다 잡았고요. 서비스로 윈도우 정품 인증까지 해주자. OS 아 근데 의뢰한 게 아니라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네. 스팀 있어. 스팀 어몽어스랑 이런 것들. 비너스 헤일로가 아니라 하로. 배틀그라운드 버그지 러시비스심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네. 배그가 실행된다고? 실행 안 돼. 실행 안 돼.
존어부. 어. 또 존어부 안 됐었다 하니까 존어부 한번 들어가 봐야죠. 조르어브. 예. 저 I want to put 이거 뭐 성인용 게임 아니잖아. 오케이. 내가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쓰레기 부품들 좀 준비해 놔야겠다. 갈아끼려면은. 제일 싼 거 $115짜리 요거 좋다. 요거랑 CPU $110짜리 개쓰레기. 글카도 개쓰레기 달아줄게. 와, 아까 그 사람 글카 1000원짜리였어요? 어, 좋은 거였네.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야동만 보는 사람이라서 제일 싼 걸로만 달아가지고, 어. 램도 제일 안 좋은 걸로 달아줄게. 주문 된 거 아닌가? 아. 요거를 주문 완료. 어? 돈이 부족해요, 돈이. 알았어요. 돈 부족하구나. 지금 $886라서. 파워가 이름이 뭐지? 맨 밑에 바로 위에. 아, 요거 요거 330W. 네. 제일 싼 거 이거 아니었나? 아, 100달러짜리 있었네. 그래도 못 사는 거 아님? 850. 와. 주문해. 오케이, 주문해. 오케이. 아, 저 거의 고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품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예, 몇 개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다려주세요. 예? 아이, 부품 왔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가만있자. 이놈 어디서부터 벗겨 먹을까? 우와, 얘 650W짜리 쓰네? 어우, 바로 바꿔줄게. 예, 좀 기다려주세요. 라데온도 아니고 자데온이야, 자데온. ZTX 961. 좋은 글카 쓰네. 960 쓰네, 960. 뭐, 하드디스크는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은데? 500기가짜리. 아유, 똑같은 거 쓰네. 이건 이제 다음 손님에게. 어. 요거 이제 다음 손님에게 장난칠 거고. 오케이. 시피유. 어? 내게 더 좋은데? 예전에 PC방 신을 게임 생각나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인텔 i3 1.1기가 ADM. 아이, 몰라 씨. 아무튼 나한테 이게 제일 싼 거였으니까. 어.
맞아요. 그 게임 만든 팀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자, 이거 메인보드. 엑스799 시리즈야. 숫자가 높으면 다 바로 바꿔줄게. 오케이. 닫고. 자, 뭐 컴퓨터 켜지겠지? 하드는 못 바꾸는 게 맞아. 만약 하드를 바꾸면 거의 깔려있던 것들이 바뀌는 거니까 알아차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잘 돼, 잘 돼. 오케이, 부팅 잘 되고. 자자. 자, 아유, 오래 기다리셨네. 아, USB 지금 껴놨나? 아, 그러네. USB 빼야겠네. 자, 폰오브 잘 돌아가거든요? 예. 네. 들어가세요. 맞다, 자야 돼. 나 자야 돼, 그리고. 아, 이소님. 잠깐만. 아니. 아, 씨. 자야 돼. 아니, 너무 좋은 손님 왔는데. 아, 이거 맨몸으로 온 이유가 뭘까? 주 손님? 일단 자야 돼. 안 자면은 나또돈 날려.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잘게요, 저. 네, 수고하세요. 손님 그대로 있길 바라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수면력이 너무 세, 이 게임. 아니, 손님. 와, 몸매 완전 새끈하던데. 그대로 있다. 다행이다.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고친다고 들었어요. 저는 올리맨스를 올리팬즈를 올리맨스로 이제 바꾼 거야. 올리팬즈를 위해서 멋진 영상을 만드는 유명한 스타예요. 아, 이런 거 되게 그 재밌게 잘 들어가 있네, 요소가. 풍자가 있네, 풍자가. 그래서 그런데 영상을 만들고 있던 중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고쳐주세요. 이해가 잘안 돼요. 나에겐 아직 윤활유가 남아있다.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윤활유가 남아있으시다고? 예, 네, 그 컴퓨터 좀 가져갈게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좀, 예, 안쪽에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컴퓨터, 예. 자, 금방 고쳐드릴게요. 예, 예. 자, 이게 지금 영상 작업을 하시는데, 고객님이 의뢰가 왔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교체하거나 수리하십시오. 컴퓨터 위키, 태블릿, 어떤 부분이 결함이 있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부팅은 되고요. 메인보드 진입이 안 되는데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진입 자체가 안 되는데 고쳐드릴게요. 잠깐만 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CPU 오류네. 오케이. CPU를 해가지고 놓고. 스캔을 떠서 배드 섹터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예. 불량 섹터 수정. 소켓 번호 입력해야 돼요? 63.
오래 걸리네. CPU만 고치면 되겠지? 근데 저거 판매도 해야 될 텐데? 컴퓨터 부품은 판매 못 하나? 오케이, 수리 성공. 됐어, 고쳤어. 바이오 진입 되고요. 됐다. 아이씨. 아, 뭐야? 에이씨. 다 된 거 아니야, 지금? CPU 문제 있었고. 오류가 없는데? 전혀 지금 오류가 없어 보이는데. 태블릿 열었는데 뭐 잘 된 거 아니야 지금? 다 고쳐진 것 같은데? 전달하는데요? 전달하면 될 것 같아. 난 시스템 종료하고 잘 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아, 근데 CPU 하나 세배고 싶은데. 아, 램 세배야겠다. 램 뭐야? 램 6기가짜리. 아까 램 내가 여기다 뒀거든? 1기가짜리네 램. 오케이, 이건 6기가짜리고. 이렇게 잘 되겠지 뭐. 예외란 없다. 원래는 정말 양심적으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진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 들어가세요. 가게 뭐 확장하고 이런 건 없나? 판매는 어떻게 할까? 판매 판매는 아까 그 들었던 훔친 물건 가게, 거기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훔친 물건 가게에다가
손님 왔거든 지금. 남자래잖아. 무슨 빵댕이 빵댕이를 왜 봐. 또 의뢰 들어왔어요. 봅시다. 요건 또 무슨 의뢰가 들어왔죠? 컴퓨터가 안 켜져요. 갖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어요. 디스플레이 카드를 원해요. 컴퓨터 청소하고 싶어요. 이 앱을 원해요. 윈앰프? 그리고 포트 게임을 하고 싶어요. 이 게임이 실행되도록 내 컴퓨터를 설정해 줄 수 있나요? 글카 달아달라 그러고, 컴퓨터도 좀 청소해달라 그러고, 게임 돌아가는지, 글카하고 게임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열대가 아까 야구배트 놨던 곳이 진열대라고? 컴퓨터 부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판매총 있잖아요. 그걸로 판매 거 아니에요? 판매총? 네. 수도 있어요. 판매총. 아, 부품도 팔 수 있구나. 오. 요렇게 해가지고 판다 이 말이네. 오케이 알았어. 자, 거의 무료로 파는 거지만 GTX 960. 아이고. 아,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이 컴퓨터도 의뢰 들어왔어. 컴퓨터 안 켜진다고? 아, 알았어. 일단 하던 거 할게요. 오케이, 다 했고. 자, 글카가 없구나. 내가 아까 샀던 글카. 제일 싼 거 샀잖아. 그리고 바꾼 게 GTX 9261이네? 961 맞나? GTX 961? 네, 550원짜리. 550? 판매청으로 수정해야겠다. 저거 200에 팔면 안 되지. 거의 무료라고 돼 있더만.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 오케이, 600. 오케이. 판매총 여기다 놔둬야겠다. 여기다가 이걸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 600달러 청구하면 되잖아, 그지? 뭐야? 아, 일이 쌓였어. 또 자러 가야 돼. 아씨. 아,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수면욕 미쳤어, 이 게임. 잠 졸라 자네. 그러니까, 잠을 무지하게 자네, 이 게임. 또 피곤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이 게임. 되게 빠르게 처리해야 돼. 아까 그 고객이 게임 포트나이트를 포트포트라고 하는구만. 오케이. 저작권에 안 걸려야 되니까. 포트포트라는 게임 하고 싶다고.
그냥 싸구려 시키자. 싸구려 시켜갖고 한번 해보자. 포트포트 돌아가는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어, 나 돈 진짜 없다. 근데 빨리 돈 벌어야겠다. 큰일 났다. 너무 컴퓨터 부품 많이 사가지고 지금. 어, 글카 중에 제일 싼 거. 글카가 와야 돼. 글카 올 동안 컴퓨터 부품들 진열 좀 해놓자. 어, 또 왔어. 어, 뭐야, 뭐야. 요거를 글카를 넣고 뭐 이게 하드도 하드 있고 램 있고 다 있네. 다 있어. 자, 켜보자. 오. 블루 디스크가 뜨는데? 아, 블루 스크린? 하드 문제 있네.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럼 하드를 또 배드 섹터를 또 저기 해줘야겠네. 배드 섹터 또 검사해줘야 되겠네. 스캔 따고 배드 섹터 잡고 블루 스크린 잡아서 컴퓨터 전원 가동시키고 포트포트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고 잘 돌아가면 수리비 받으면 되는 거지. 비싼 거 손님 거에 달아서 비싸게 팔아도 된다고? 어?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거 될 동안 이 집도 가능하려나? 파는 사람 마음이지. 오케이, 수리 다 됐다. 하드 달고 어, 뭐야, 바이오스 진입이 또 안되네. 아, CPU도 마탱이 같네. 아, 이 거지같은 컴퓨터 갖고 와가지고 컴퓨터 하나 사든지 해야지. 이걸 다 고쳐달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남겨먹을 줄 알고. 랄파 강퇴 좀 해라. 채팅창에 도배충 왔어. 멈췄어 이제. 76 이제 아프리카 이거 이게 멈춰버렸어. 13 내가 강퇴할게. 왜 저러냐? 어디가 아프길래 그러냐? 강퇴했어. 어. 고치는 동안
며칠 동안 다른 거 할 수 있어. 뭐야? 어이 뭐야 이 새끼! 이런! 와 이거! 야 황당하네 이거.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카드를 원해요. 오버클럭 좀 해주세요. 헤일로 게임하고 싶어요. 오래된 드라이버가 있어요. 와 미치겠다. 와 컴퓨터 한 대 보는 것도 이렇게 빡센데. 아 이거 진짜 일하는 느낌 드네. 어. 포트 포트. 비번 있어? 골 때리네 이거 진짜. 아니 비번을 알려줘야지. 비번 따야 되잖아. 어 선샤인. 비번은 선샤인. 선샤인. 엄마! 뭐야! 깜짝이야. 어어 얘얘얘 저 그거 걸렸네. 와 얘 컴퓨터 문제 있네. 아야야 뭐 야! 어어어! 아 바이러스 잡아야 돼. 아 씨발. 아 씨 귀신 태그 걸렸어. 아 잠시만 여기 잡아야 바이러스. 아 씨. 됐다. 어 뭐야 왜? 아니 아이씨 아 바이러스 안 잡히는데? 뭐가 문제야? 어, 이건 뭘로 잡아야 돼? 아, 씨! 아니, 못 잡나봐, 바이러스를. 아, 게임이나 하자, 게임이나. 아이씨. 아니 이런 증상에 대한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드디스크. 아 근데 아까 하드 잡았는데. 아 몰라. 아이 씨발. 아 윈앰프 깔아달라 그랬어? 오케이. 아.
어 이제 포트포트 게임 하고 싶다 그랬지? 뭐야 게임이 돌아가 아이 뭐야 알바야 꺼 그냥 어 야, 씨! 아니, 틈만 나면 그냥 들어오네? 아, 진짜. 와 588달러 그래도 괜찮게 벌었다 벌써 졸리네 여기다 뭐 갖다 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겠지? 아 자자 아 씨 진짜 개 피곤하다 이거 아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야 돼? 아이 젠장 우체국이 어딨더라? 여기 어? 실수로 플래시 디스크 아 맞다 플래시 디스크 꽂아놓고 아 내 플래시 디스크 아 내 플래시 디스크 아 리뷰 아 돈은 어디서 돈? 돈 못 받았어? 돈 16달러밖에 없어 왜? 나 망했어 나 망했어 뭐야 아, 여기 아니구나 아, 나 잠잘 돈도 없는데? 나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자야 되는데. 아. 아, 내 인생. 와, 플래시 디스크 뽑는 거를 깜빡해갖고, 그 플래시 디스크. 아니, 그리고 가져간 그 새로운 물건이 하나 생겼으면 이득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아니, 바이러스도, 아니, 저 뭐 컴퓨터 저 다 잡아주고. 탭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집을? 어? 탭 눌러서 기능들 좀 확인해보세요. 안 눌러본 거. 청구서? 아, 비명 바이러스 고치는 방법도 있구나. 아, 여기 다 있었네. 비명 바이러스 고치는 방법이 있었어. 아유. 그러니까, 비명 바이러스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진짜. 벌어서 도박도 하시고, 클럽도 가시고 해야죠. 와. 근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디스크도 잊어먹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아까 USB 뭐 어디서 사라고 했는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아니 그걸 떠나고 돈이 없다니까 지금 이거 내일 다시 하자 어 내일 본격적으로 해보자
아, 리셋해야 돼. 리셋이 맞아. 재밌다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올립시다. 이제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어.